국가에 응원하는 게 사실은 국민을 돌보는 거지 않습니까? 근데 그 돌봄의 영역에서 최일선 현장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정말 숙연한 마음이 듭니다. 오늘 아침에 아이들이 행복하려면 엄마가 행복해져야 되는 것처럼 또 우리 돌봄을 받는 이들이 행복해지려면 그 일선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정말 행복하고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이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오늘 후보가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요즘 바쁜 관계로 제가 와서 제가 또 듣는 건 또 잘하잖아요. 그래서 잘 듣고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공감해서 이재명 후보한테 잘 전달하겠습니다.